이제 녹고. 어머, 벌써 코스모스. 옥상. 꽃을 심으면 좋죠. 꽃을 심으면 좋죠. 아, 옥상에다 또 꽃을 심으셨어. 튤립이 예뻐. 수선화. 꽃은 어디다 심을까? 딸기도 심었고. 아, 예뻐라. 와. 지금은 약간 정글이 됐어요. 그래서. 와, 이제 꽃이 폈구나 다. 아, 그리고 내가 새로운 식충 식물을 영입했어요. 식충 식물을 영입했어요. 식충 식물? 파리지옥. 에? 파리지옥. 파리지옥을 키운다고요? 이 식물이 재밌는 게 얘가 계면활성제의 원조예요. 근데 어떻게 식물까지 모르는 게 없어요? 얘가 계면활성제의 원조예요. 계면활성제. 와, 신기하다. 좀 생물이 빠지면 물에 가라앉지 않고 보통은 떠서 어떻게든 나오는데 얘는 스스로 계면활성제를 만들어낸대요. 그래서 세제물처럼 만들어서 소금쟁이도 뜰 수 없는 물을 만들어서 다 가라앉게 만들어. 그래서 걔를 녹여서 먹는대요. 진짜 파리지옥? 그래서 걔를 녹여서 먹는대요. 이야. 그리고 여기 미모사. 여기 미모사. 뭐예요? 볼래? 손을 대면은 이렇게 움직이잖아. 내가 만지니까 벌써 움직여버렸어. 너무 신기해. 신기하죠? 집에 심으면 아이들이 되게 좋아해요. 얘도 이제 생물이라는 걸 되게 느끼게 해주기 되게 좋은 매개예요. 오늘 또 저기 양재 꽃이 딱 날리는 게. 달맞이 꽃인데 얘를 낫달맞이라고 하더라고요. 코스모스. 다할리아도 계속 올라오고. 어, 꽃 예쁘다. 오, 바질 잘 컸다. 바질 기르실 때 꽃대 올라와요. 꽃 나오면 그다음부터 잎이 맛 이상해지고 녹색해지고 꽃대를 꺾어야 돼. 바질도 진짜 잘 키운다. 바질 잘 키우기 박하. 쉽지 않은데. 박하는 번식력이 엄청 세요. 그래서 하나 심었었는데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고추 테크를 했는데 고춧값이 오를 겁니다. 고춧값이 오를 겁니다. 고테크의 시대가. 고테크. 지금 갈린 거만 10개 넘어요, 근데. 생각보다 잘 됐어요. 갈린 거만. 고춧값이 생각보다 많이 안 올랐는데요. 다행이죠. 오르면 안 좋지. 네. 오히려 지금 농산물 가격이 떨어진 것들이 많아가지고. 토마토나 몇 개 따가죠, 뭐. 와, 없는 게 없다. 난리가 났습니다. 많이 열렸다. 풍년이야, 풍년. 정말 한 이만한 박스로 하나 남아서요. 아래 윗집 다 나눠 먹었어요. 진짜 수확하는 맛이 있겠어요. 이빨야. 이빨야. 오시는 분들한테 늘 따드시라고 해요. 뭐 동네 주민들 자주 만나니까. 될 때마다 익은 거 따드세요 하지. 우리가 다 못 먹잖아, 이거 어떡하면. 와, 역시 동대표. 따서 나눠드릴게요. 아, 저도 선배님 이웃 주민 하고 싶어요. 저런 거 보니까. 아, 얼마나 좋아. 대박이다.